자, 오늘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사이드카가 지금 또 발동이 돼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반등권을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반등 구간은 틀림없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이미 대세 흐름은 꺾였다. 금융위기 제2의 IMF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종목은요, 금융위기를 대비해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 대박주 18탄입니다. 18탄. 자,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드리기 이전에, 추천드리기 이전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붉은 태양 차관성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금융위기가 이제 올 것이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코로나가 끝나면 뭐 원게임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움직임을 잘 보시면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자,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기업 회사채를 지금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똥줄이 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상황이 심상찮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수익 사업의 50%. 자, 이 내용은요, 전국 SBS 전국 CF 방송물입니다. 수익 사업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었던 이 수익 자료, 이 CF 자료를 보시면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어려운 시절, 지금 뭐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지금 전부 다 깡통 찬 상황이 많은데,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기회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기본이 100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잘 보시고요. 이런 뭐 사회 환원 50%를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방송 듣는 사람들은 뭐저 새끼 저거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 둘 중에나 하나겠죠. 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나온 인생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메인 공지창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동영상도 보시고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도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다 쳐다보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왜 사회환원금을 어떻게 지불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자, 이 카페는요,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5천만 국민이 1인 주주가 돼서 최고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직장 걱정 없이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사회환원금 50%를 배당을 하는데요, 뭔가 배당을 할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IMF가 터지고 금융위기가 이미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뭐 수습이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시작은 된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IMF 외환위기, 그 다음에 금융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환원금을 50%를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앞으로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한 종목을 추천받는 비용이 기본이 500만 원이고요. 자, 이 5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50% 사회환원금 50% 해서 250만 원, 합 750만 원을 여러분들이 매달 25일 날 지불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회환원금을 배당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달 배당받은 사회환원금을요, 이 국민기업 관상의 카페에다가 배당금 받았다라는 인증샷을 올려주셔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SNS로 홍보한 자료를 인증샷으로 또한두번 카페에 올려주시면, 저는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찾아오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카페에다가 글을 쓰시고,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지금 주식회사 관성은 법인 회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배당금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법인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직장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붉은 태양 차관성의 평생의 마지막 이루고 싶은 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태생이 된 법인체가 바로 주식회사 관성입니다. 이 주식회사 관성은요, 자, 지금도 매달 연 6%에 대해서 매달 18일 날 여기 보시면 배당 기준일이 매달 18일입니다. 18일 날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3월 달에 이미 다 지불이 됐고요. 이 주식회사 관성에 여러분들이 주주가 되시는 분들은 훗날 돈벼락을 맞게 될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잠시 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대박 종목이 어떻게 터지게 되는가?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이 여기 보시면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탐 모음집이라고 있죠. 이 500탐 모음집을 보시면 자, 요게 바로 이 500탄입니다. 2226% 350탄. 그다음에 1660% 335탄. 자, 312탄 1006%. 자, 이 종목이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식이 3년 동안 하락을 했거든요. 3년 하락에 2년 동안 바닥을 기고 있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1900개 종목에서 전부 다 싹쓸이로 추천을 해서 저희 카페에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동영상, 요 빨간 마크가, 요 동그란 마크가 이게 다 동영상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추천드렸던 날짜, 그 다음에 시황 분석 자료, 수익률, 이게 다 500탄이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도 이렇게 500개 종목이 전부 다다 최하 1000% 이상 터졌는데, 지금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오늘 단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저를 믿게 된다면 이 동영상을 들어가서 몇 개만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틀림없이 추천드리는 종목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뀌게 만들게 될 겁니다. 자, 이걸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급락이 터지기 전에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선물 옵션 수익률이 다 나오잖아요. 자, 제가 이번에 급락장을 어떻게 알아맞혔는가? 대한민국의 뭐 한국경제, 와우TV, 뭐 여러 가지 증권 회사가 있지만 그 유명한 사람들도 단한 명도 이 미국 3대 지수가 최고 고점을 찍을 때단한 명도 이 고점에서 이런 급락 사실이 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애널들도요. 자, 그런데 일개 카페를 하고 있는 제가 2020년 2월 26일 날, 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게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그러니 금융위기가 올것 같으니까, 자, 그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요게 하루 음봉, 요 밑에가 음봉 두 번째예요. 자, 이틀입니다. 근데 요기에서 제가 월가 애들의 이 하락장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 엄청나게 터지는 걸 보고 제가, 야, 이거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다. 저는 항상 매일, 이 월가 애들의 움직임을
포지션을 제가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자, 어떻게 체크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붉은 태양 선물 옵션 수익률이라고 있죠. 자, 이거를 보십시오. 이 매번에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게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볼 줄을 모르면은요, 지금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를 모릅니다. 자, 이걸 보고 제가 앉아서, 야, 이거 아무래도 금융위기가 올것 같다. 그러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전부 다 익절을 쳐라. 그리고 손절을 작게 작게 치고 다 끊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워낙 뭐 S&P 뭐 나스닥 할것 없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니까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제 이야기 듣고 손절 친 사람 단한 명도 없고 익절 친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급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월가 애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이날 현물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앉아가지고 월가 애들이 고점에서 계속 팔아먹다가 앉아가지고 코로나를 핑계를 대고 하락장에다가 매도 포지션을 때려 붙이고 주식 현물을 내다 팔고 하락장에다가 매도 물량을 쏟아 부으면서 이번에 급락을 시키면서 월가 애들은 어마어마한 헷지로 돈을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다 공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장은요, 야바이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12만 원을 치고 난 다음에, 12만 원을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오늘 주가가 지금 3만 6천 원인데요. 3만 6천 원이면 12만 원, 고점 대비 3만 6천 원이면 지금 네 토막이 났잖아요. 네 토막이 났는데, 이게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빠질 종목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이 종목이 왜 빠지는가? 이번에, 이 사태 터지기 이전에 이미 주가는 여기서부터 고점을 때려맞고 밀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고점이 지금 12만 원대인데, 자, 이래서, 자,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은, 아, 이 종목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친 겁니다. 꼭지 목표가를 쳐서 이 종목은 뭐 IMF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왜?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가는 작전 세력이 있거든요. 이 작전 세력이 또한번 해먹기 위해선 주식이라는 건요, 꼭지 목표가를 치면 다시 원점으로 회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이 주식은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 빠지잖아요. 찌끔찌끔찌끔찌끔찌끔 이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기 빠지는데 지금 4년 걸린 겁니다. 4년 걸려도 쉽게 안 빠지는 게 이번에 확 빠지잖아요. 핑곗거리가 생긴 거죠. 자, 이 회사는요,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으면 이거는 기본이 1000%짜리입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지금 3만 6천 원대인데, 금융위기가 오면 이거 그냥 무조건 만원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만 원대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면 이 종목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1000%다. 자,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지금 1000만 원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자, 1000만 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해요. 사내 현금 흐름이 이 금융위기, 이 외환위기를 대비하느냐고 사내에 현금으로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지, 어려운 시절을 대비해서 이미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돈을 아주 꽉꽉 채워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와도 이 회사는 견뎌나갑니다. 아무리 금융위기가 오든지 말든지 지랄을 하든가 말든가, 이 종목은 무조건 영업이익은 약간 떨어질 수는 있죠. 그렇다고 적자로 전환되거나 그럴 회사는 아니다. 서로 뭐 약간의 그 금융위기가 뭐 적자가 난다라고 해도
사내의 현금 흐름이 그만큼 뒷받침을 충분하게 다 자금을 다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은요, 이거 대박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얼마인가? 21만 원이에요. 21만 원. 자, 21만 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만 원 고점을 때려 맞고, 12만 원 고점을 때려 맞고, 이게 지금 주가가 지금 3만 6천 원까지 빠졌으니 지금도 대충 잡아가지고 내토막 난 거잖아요. 자, 12만 원인데, 고점을 때려 맞고 밀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금융위기가 터지면은요, 무조건 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자, 금융위기가 오면 무조건 이 종목은 떨어져요. 자, 오늘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는데,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왜?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오면 손절 치셔야 돼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면 몇년 동안 생고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저한테 추천을 받으시고 오늘 36,000원에 오늘 받든 내일 맞든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으시면 그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자, 1,000만 원에 추천을 받으시면 그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제가 거기에다가 1,000만 원 받고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 거기에다가 500만 원을 사회환원금으로 책정해서 1,500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매달 25일날 사회환원금으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제가 만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가 터지는 거고요. 직전 정고점 12만 원만 친다라고 해도 1200%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이제 어려운 시기가 끝나면 국가에서 또 엄청나게 또 재정정책을 필 거거든요. 이 회사는 재정정책을 피는데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만원 이하로 떨어지면은요, 이거 초대박입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거 종목이 너무 좋아서, 1,000만 원을 하지 않고 추천가를 2,000만 원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000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종합주가가 오늘 이제 사이드카가 이제 또 발동이 됐지만, 사이드카 발동됐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번에 기술적 반등 구간은 틀림없이 옵니다. 왔다가 다시 또 이제 거꾸로 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이 주식을요, 지금 현재 36,000원 정도니까 36,000원에 딱한 주만 사세요. 딱한 주만 사서 이 종목이 제 이야기대로 만원 이하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매일 지켜보십시오. 매일 지켜봐서 이 종목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꿈과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붉은 태양 차관성이가 잠재 자산이 20만 원이 넘는 종목을 내가 이게 만 원짜리 사면 내 잠재 자산이라는 게 뭔가? 잠재 자산이라는 거는 금융권의 증권가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 경제 이론입니다. 그 경제 이론을 제가 5년 전서부터 저희 카페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무조건 2000%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 원까지밖에 안 빠지겠습니까? 금융위기가 오면 모든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일곱 토막 넘게 나는데 이 종목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앉아가지고 지 혼자서 만 원밖에 안 빠지면 여기서 지금 36,000원인데 만 원이면 세 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세 토막 더 나요, 이 종목은. 자, 그러면 5,000원으로 따지면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4,000%입니다. 4,000%. 이런 거는요, 집 팔아가지고 사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딱한 종목만 매수해 놓고 앉아가지고 제 이야기대로 금융위기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보시고 그때를 준비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대로 어느 날서부터 종합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와서 다시 뭐 올라오면 어떤 놈은 앉아가지고 2200포인트 간다, 뭐 2500포인트 간다, 이런 헛소리 하는 애널들이 무진장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믿지 마세요. 자, 이번에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춘 사람 여러분들 아무리 테레비 봐도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단 한 명도. 그리고 선물 옵션 수익률을 이렇게 매일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실력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단 한 명도 못 봤을 거 아닙니까? 제 실력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믿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500개 종목의 저 대박 주식 시리즈 저거를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몇 편만 보면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최하 1000% 이상 500개가 다 터졌는가 여러분들은 그걸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해놓고 제 이야기대로 세상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시고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야 내가 여기에서 1000% 2000% 내가 1억이 있으면은 10억이 되고 2000%를 먹으면 20억이 되는구나. 내가 1000만원을 앞으로 금융위기가 오면 몇 년이 하락하는데 그 몇 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제가 원하는 구간이 오면 여러분들한테 매수신호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 그 전에 저한테 매달 사회환원금 포함해서 돈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 무료 추천받고 대박 종목 받고 그리고 사회환원금까지 50%를 받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미친 짓거리를 왜 하는가? 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차관승이라는 놈이 태어나서 돈 버는 능력을 어느 한 사람 제 개인적인 이익으로 쓰지 않고 사회환원하면서 힘든 사람 피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대로 나중에 1억 투자해서 20억, 30억이 되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를 제가 미래의 대주주, 주주님들을 제가 모시기 위해서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국민기업 관성, 이것은 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저 혼자서 돈 벌어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이 국민기업 관성은 저 혼자서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